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코스트코에 와서 저탄고지 관련된 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탄고지를 하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식품 코너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기 전에 1층에서 살 게 있습니다. 바로 탄산수. 탄산수가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설탕도 없고 꼭 필요한 음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탄산수 코너에 왔습니다. 저는 트레비, 시그램 둘 다 좋은데, 특별히 향이 첨가되지 않은 트레비와 라임이나 레몬 향이 들어가 있는 시그램을 팔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벨레그리뇨나 페리에가 있는데, 저는 저렴하게 국산 탄산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도 웬만하면 저는 패스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코너에 왔습니다. 치즈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보시면은 원재료명에 우유, 치즈, 소금 뭐 이런 부분, 탄수화물이 3g 측면을 봤을 때 100g당 3g이 엄청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로 골라주시면 돼요. 영양소 성분을 먼저 보고 원재료가 어떻게 되고. 아, 이 벨큐브도 저는 완전 사랑하는 간식이죠. 기호에 맞게 본인이 알러지가 없으시다면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네 가지 고다, 콜비잭, 체다, 몬티너리 잭이 들어있는 이 치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양 성분을 보시면 아까 봤던 치즈랑 거의 동일하죠.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 양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마 유당 때문에 들어있는 성분인 것 같고요. 따로 설탕이나 기타 가공품이 많이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이게 마스카포네 치즈도 있고요.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키토빵 만들었을 때 발라먹는 수준? 마스카포네 치즈도 아주 좋습니다. 저의 최애템 이진이 버터도 되게 좋고요. 저는 아주 사랑합니다. 이 가염 버터. 방탄 코코아 만들 때도 되게 맛있고요. 그 다음은 소세지 파트인데, 대부분의 소세지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돼지고기가 93%, 그리고 콘 시럽, 이거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리고 설탕, 그리고 MSG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갈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탄수화물 양이 한 2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탄수화물 양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써있는 2g 탄수화물 양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먹어도 되겠다 판단해주시고, 두 번째는 원재료명을 보시면서 아, 여기 콘시럽이 들어갔구나, 설탕이 들어갔구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아, 내가 이거를 그래 요 정도는 감수하고 먹을게, 아니면은 아, 이것도 나는 제외를 하겠어,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요. 저는 조금 요새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경 소시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문제로 보시면 탄수화물 양이 2g 수준이죠. 괜찮네요. 돼지고기가 94%고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 있지만 돼지고기 94%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꽤 좋네,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용 살라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로 먹었던 거는 이제 이 베레타에서 만든 요 제품인데, 요즘은 조금 자주 먹진 않고 있어요. 간식으로 가끔씩 집어먹기에는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코너, 고기 코너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순서로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고기는 사시면 됩니다. 이 고기들은 상당히 저렴해서 코스트코를 주로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가끔씩 시간 있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째 사서 냉장고에 제가 소분을 해가지고 넣어놓는 편입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썰어져 있는 가공된 그런 제품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샐러드의 드레싱도 한번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수화물, 당류 특히나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타 과당, 설탕, 뭐 주정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첨가해 놓으신 거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드레싱의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넣었는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드레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식탁에서 조금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품들 괜찮은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족발도 한번 볼까요? 족발도 보시면 뭐 돼지족발이 97%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첨가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나쁘지 않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보시면서 첨가물들 그리고 영양 성분표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는 바로 척 아이롤 좋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이긴 한데 꽤나 많이 이제 기름이 붙어 있고 해서 저렴하고 많이 그리고 소고기의 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저의 친구 척 아이롤이고요.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가능하시면은 한우를 드셔도 좋고 고기는 언제나 사랑이죠. 또 저는 오리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리를 훈제한 이 제품도 있는데 보시면 당류 탄수화물이 1g 미만이고요. 지방 위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또 오리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저희가 불포화지방산을 추가적으로 섭취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가 포화지방만을 뭐 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인 오리 기름도 저희 몸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한우입니다. 먹고 싶네요. 한우. 네, 양갈비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고기는 여기서 싸면은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고기는 미국산 소를 먹었지만 돼지고기는 한돈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닭고기를 또 구분해서 파는데 이런 닭고기 안심 부분이나 아니면 가슴살이나 이런 부분은 단백질량이 조금 많아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닭 아랫날개, 그러니까 닭 날개 윙 종류로 된 부분이 껍질이 많고 지방 함량이 풍부하고요. 아니면 닭 다리 이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코코넛 오일에 튀겨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닭 다리를 한번 먹지? 닭 날개 봉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또 해산물 코너입니다. 해산물 코너에서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연어, 노르웨이산 연어가 있고요. 이거를 회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구이로 버터구이로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로 정했다. 네. 이렇게 지난번 요리 레시피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키조개 관자 같은 걸 사셔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요리하실 때마다 소분해서 꺼내서 쓰시면 되게 유용하게 볶음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어요. 버터하고 소고기하고 볶으면 맛있겠다. 버터, 소고기, 키조개 관자 볶음은 정말 최고죠. 정말 최고입니다. 또 저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생새우를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냉동새우를 구입하시면 좀 더 오래 보관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따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한산물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즐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탄수화물 양이 굉장히 적고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너무 단백질량이 높아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물성 콜라겐은 흡수율도 좋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과일들, 사랑했던 과일들인데 요새는 넘보지 않습니다. 오렌지 특히 아주 당이 많고요.
바나나도 먹지 않습니다. 특히나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저탄수화물 고정 다이어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품이에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 또 이제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달다라고 생각이 드는 과일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자, 샐러드 코너에 왔습니다. 샐러드는 시즌 샐러드라고 해서 썰어져 있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빨리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추천하기보다는 야채 자체를 구매하셔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게 좋고, 저는 여기에서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아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를 버터에 볶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이섬유에 대한 보충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버섯, 뭐 원하시는 야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제품 코너입니다. 달걀이 있고요. 달걀은 아주 필수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많아서 마트에서, 주변 마트에서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버터, 유크림 98%의 소금밖에 안 들어간 꽤나 성분은 착한 버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휘핑크림 5g의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1g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재료명에 크림 58.4%의 설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휘핑크림을 굳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 메이루유나 이런 데서 나온 이제 우유 100% 휘핑크림에서 직접 처먹는 편입니다. 생크림을 보시면 탄수화물류가 5g, 100g당 5g이니까 한 5% 정도 되네요. 당분은 3.8g. 저는 이 정도는 내가 감사하면서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한번 먹었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사워크림, 카카오니스에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유크림, 원유, 또 우유 위주로 들어가 있고 유산균이 추가되어 있는 꽤나 건강한 사워크림입니다. 탄수화물 3에 당류 3이죠. 이게 이제 아마 유당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정도 유당은 유당마저 제한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되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유당도 제한하시는데 우유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고 본인한테 맞는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우유 종류나 이런 부분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드시지 않는 것이 체중 감량이나 전반적인 생활에 훨씬 더 좋으세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런 유당 분해나 이런 게 참 잘 되는 편인지 우유를 먹어도 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제품을 많이 사용 먹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지방. 이 저지방 우유는 저희가 이제 절대로 멀리해야 하는 상품이겠죠. 아니, 지방을 먹는 사람들에게 저지방 제품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지방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코너입니다. 견과류 코너는 밤 종류나 콩 종류는 저탄수화물 고정화 다이어트에서는 선호되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이런 피스타치오나 피칸, 호두 이런 것들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걸 추천을 하지만 최강 식사에 나온 것처럼 데이브는 견과류에 곰팡이 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고요. 아몬드도 보시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류 꽤 높네요. 하지만 또 지방 함량도 높고 아몬드만 거의 100% 사용한 제품이라서 이거 하나 사야겠다. 두유 종류는 먹지 않고요. 특히나 두유에 설탕이 꽤나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몬드 우유를 선호하고요. 아몬드 우유, 아몬드 브리즈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클랜드사의 이 바닐라 향의 아몬드 우유가 되게 좋습니다. 첨가물을 보시면 탄수화물 4g 중에 당류가 아예 없고요. 첨가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화제도 되게 천연 유화제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착한 성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몬드 브리즈보다는 이 아몬드 바닐라가 물론 맛은 더 없죠. 그래서 스테비아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맛을 좀 보충하신다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제 사랑 베이컨. 이 베이컨도 커클랜드사에서 나온 베이컨이 다른 어떤 첨가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영양 성분표 아주 깔끔하죠.
전체 지방 7g 중에 포화지방 2.5g, 그리고 탄수화물은 없고요. 첨가물을 보시면 돼지고기가 대부분이고 아주 조금 설탕이 들어가지만 그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미량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영양 성분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첨가물을 보시게 되면 백설탕과 그리고 혼합제제에 들어있는 덱스트린 이런 것들이 밀가루 종류입니다. 또 첨가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베이컨의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굳이 먹어야 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되게 깨끗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우리의 건강에는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첨가물들도 이게 우리나라 식약처나 이런 데서 놀고 있지는 않아요.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식품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는 첨가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품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첨가된 것들은 다 규격에 맞는 첨가물들이에요. 첨가물이 들어가서 우리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첨가물이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과 설탕 이 듬뿍듬뿍 들어간 이런 음식들은 가공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좋죠. 베지터블 블렌드, 야채들, 브로콜리, 냉동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도 팝니다. 그래서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에 하나인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도 좋고요. 냉동 블루베리도 쟁여놓으셨다가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새우 파트고요. 이렇게 미리 익혀져 있는 새우도 있고 익혀지지 않은 새우도 있는데 저는 익혀지지 않은 새우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꼬리가 떼진 테일 오프 새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매 장바구니에 넣겠습니다. 자, 이 식품 코너의 왼쪽은 탄수화물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꿀 그리고 기타 스낵, 여러 가지 빵들, 머핀, 이런 초콜릿 이런 종류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선 오른쪽 코너 위주로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커피 원두 코너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최강의 커피는 뭔가요? 저는 브랜드를 좋아해서 스타벅스 커피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여기 언양 바짝 불고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13g에 당류 9g. 그래서 그나마 돼지고기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퓨레들과 설탕으로 맛을 냈습니다. 아쉽네요. 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은 성분이 제가 되게 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이 소고기 99.6%의 천일염, 그러니까 100% 소고기로 만든 패티예요. 그래서 성분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이 가장 좋은 패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맛이 없습니다. 문제는 맛이 없어서 저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고기 구워 먹을게요. 자, 이런 과일 주스들 드시지 않는 걸로 저랑 약속했죠?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주스는 설탕과 액상과당 그리고 과일이 과즙 100%라고 하더라도 당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거트류들도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그 중에서도 지방이 제거되지 않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요 바로 이 네일 바이오 요거트. 그래서 0% 설탕 0%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억지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닙스는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시럽 이런 거에 조심하세요. 약혼 시럽 18%, 스위트 이런 거는
좋다고 슈퍼푸드인 것처럼 해서 샀다가 아주 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문제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요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요리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놀라 오일에 많은 그런 식물성 다중불포화 지방 오메가3 이런 부분이 많다는 장점은 있어요. 포도씨유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물성 기름들은 다 산화를 하거든요. 다중불포화 지방일수록 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요리용으로보다는 그냥 단순 식용으로 쓰시는 게 오히려 좋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요리용보다는 드레싱용 그리고 단순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요리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거나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요리에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코코넛 오일을 구매하셔서 간장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장 한번 볼까요? 정제수, 대두, 밀식염, 주정 들어가 있고 성분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분들은 이런 첨가된 밀가루 또 다 제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면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이제 먹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양념류에서 이 정도 탄수화물은 제 생각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얼마 정도 먹어야 할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양념류에서는 이제는 멀어지겠죠. 대신에 다양한 향신료들을 써주세요. 파슬리, 시나몬, 후추, 월계수잎, 바질, 그래서 이런 다른 향신료들을 조금 사용해주시면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고당 보시면 75.9g 중에서 당류가 25g입니다. 이미 제한량을 넘었죠.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리용으로 만든 올리고당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이제 마요네즈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요네즈를 어떤 거 사면 좋을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다른 제품을 사셔야겠다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이 좋더라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노른자, 물, 식초, 그리고 2% 미만의 소금과 약간의 설탕, 그리고 여러 가지 향들이 조금 첨가됐는데 2% 미만이고요. 그래서 영양 성분표가 되게 좋은 성분에 마요네즈입니다. 사실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번 쇼핑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결국에 유념하셔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듯이 첫 번째로 영양 성분표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고 두 번째로는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만 저와의 쇼핑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